교감 남사고여원서 승훈론에 정두룡이 나오는데, 이 정두룡은 재림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이 깃들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 교감유록 승훈론을 보면 하성부지 천생자 어찌 성씨를 알지 못하는가? 하늘이 낳은 아들 무부지자전 아비 없이 가는 아들임을 전한다. 예수님이 아비 없이 독생자로 낳으셨다고 그러죠. 바로 독생자로 낳은 아들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비 없이 가는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정시도령은 마방 아지 문성 마방의 아이를 다만 묻는다. 그 성씨를 이 마방의 아이라는 뜻은 예수님이 출임 때말그 우리에서 말 구유에서 탄신하셨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마방의 아이라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마방의 아이를 다만 묻는다. 그 성씨를 그 마방의 아이는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이 정씨를 정자를 나라정자를 파쇄를 해서 보면 여덟 팔자가 있고 당류자가 있습니다. 큰대자 고읍자 삼팔은 이제 그 휴전선 남북에 지금 휴전선으로 갈려져 있는데 남북이 이 휴전선 지역에 하늘에서 감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팔은 유대읍 우두머리가 정한 나라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감춘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바로 하늘에서 이제 그 감춘 예수님이 역사를 펼치기 위해서 감춰놓은 부지입니다. 이 부지를 찾아줘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없던 나라가 생겨난다, 새로운 나라가 생긴다 이런 극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아리랑 동산 부지가 생겨나는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는 북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 남쪽으로 돼 있는 부지가 반씩 해서 합해가지고 600km평방미터 정도가 됩니다. 소심한 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부지 안에 초평도가 있는데 그 초평도가 바로 성배입니다. 초평도를 보면 이 임진강 안에 들어있는데 마치 잔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배입니다. 성배는 바로 이 초평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깃들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도령은 예수님이 깃들 바로 장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계룡도 패도 천년, 계룡의 도 패도의 천년이라. 이 아리랑 동산이 생기면 이제 여기서 펼치는 하늘의 역사, 천년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낙원 세상으로 이루는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상제지자 무무, 상제의 아들이 간이 없는 심습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펼치는 역사이니 이제 힘이 들지 않고 쉽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감 남사고 예언서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밝게 풀어서 인봉된 두루마리를 풀어드리니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는 사람은 생명록에 등록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드릴 생명록에 등록되는 사람은 이제 육신으로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의 낙원을 만끽할 것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